네, 오랜만에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 한국투자증권 아이디어스타 김성호 팀장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헤드라인을 온라인에서 여러분 쭉 보시면 조선사에 대한 소식이 딱 눈에 띄실 거예요. 여러분, 조선업황 빅3가 연간표의 약 69%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도 올해 남아있는 기간 대비해서는 이제 목표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저희는 보면 되고요. 뭐 가장 핵심은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80% 가까운 달성률을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70%가량, 대우가 63%, 삼성의 57% 기록, 하반기에 관건이 해양 플랜트가 되겠다. 그 수주에 아무래도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최근 하반기 들어서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는 거의 그 무한의 상황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해양 플랜트 수주가 거의 이제 전무후무하다시피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동발 이제 이 원유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하면은 사실 인력 충원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쪽이 중공업 관련돼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단행이 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이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LNG선 수주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이제 수주 달성이 목표치를 다다르고 있고요. 주가 흐름도 좋고요. 맞습니다. 최근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공업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 하반기만 들어서도 13%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ETF 내에서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무적인 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올해 목표량을 이제 현대중공업 이 그룹주가 먼저 달성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이제 수주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대형 조선 3사가 9개월간 187억 달러 규모의 선박을 수주해 올한해 목표치의 70%에 도달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뒤쫓고요. 주가 흐름도 최근에 이 좋은 모양새를 나타내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조선업에서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긴 터널의 마지막을 달리고 그렇죠. 있다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 수주 해양 플랜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격적인 계산은 월가 시각입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뉴욕 증시가 올해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총 수익률이 10.6%로 다른 여타 주식 마이너스 2%에 비해 월등한 수익률, 다른 자산을 압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채권이나 회사채에 비해서도 월등한 수익률을 S&P 500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월간 분기 올 들어 현재까지 기준으로 국채, 회사채, 현금, 금을 포함한 대부분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은 주가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무역 긴장 고조와 신흥시장 우려 속에서도 3분기에 다른 지역 주식에 비해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 미국의 최근에 기술주는 좀 약세를 보이지만 S&P 500과 다우는 여전히 강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맞습니다. 우리의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점은요. 사실 우리나라랑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23만 명 고용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률도 예상했던 이제 4%대를 달성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고용률 감소에 따른 또 주가의 흐름이 1년 정도 가까이 조정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이제 상황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을 포커싱을 맞춰준다면,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섹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0.8%나 감소되는, 기대가 떨어진다. 작년 그렇죠. 3분기에 작년 비해서도 눈높이가 전년 비 낮아졌습니다. 대비해서도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과는 거의 탈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그렇습니다. 낙폭이 과대되는 이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조금 실망스럽다. 그렇게 좀. 여러분, 오늘도요. 현대차와 LG화학의 낙폭이 꽤 큽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대까지 주가 약세고요. 미국 주식과의 탈동조화 현상으로 미증시는 여전히 좋은 모습. 오늘 우리 증시 좀
힘을 크게 미국 증시 마냥 좀 올라가지 네. 못하고요. 다른 지역 주식이 2.7% 하라. S&P 500 지수는 올들의 현재까지 총 수익률 기준 10.6%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최근에 그 자가용 가족에 계신 분들이 네. 휘발유 가격 이제 기름 넣기 좀 무섭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리터당 올해 9월까지 86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차 주유비가 그 월 평균으로 만 원 정도 가량 올랐다라고 하는데 45개월 만에 최 최고치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혹시 정유주 한번 투자해보실 분 눈여겨보세요. 지난 9월 주유소 휘발유 월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85%가량이나 올랐고요. 고유가에 웃는 건 여전히 정유주인데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 52주 신고가죠. S-OIL 역시 6년 만에 가장 높은 최근의 주가 흐름이죠. 한국가스공사도요. 지난달 초에 주가에 대비해서 19% 오르며 급등세입니다. 화학과 항공 종목은 악영향이고요. 오늘도 LG화학 주가가 약세고요. 네. 자, 유가 100달러 시대에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주가 흐름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보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란 제재를 계속 이제 단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이런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제 마진 효과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재고 평가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S-OIL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큰 SK 이노베이션 예, 다신고가인데 예.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현대 오일뱅크를 이제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상승세가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WTI 텍사스 원유가 지금 75불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연말로 가져갈수록 8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또 이 긍정적인 또 이슈가 전해지고 앞으로는 뭐 100달러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가운데 지금 관련주들의 순위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수요도 날로 이제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주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반수혜주를 나누어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기름 걱정하십니다. 휘발유 가격이 일단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월 그 평균 그 소비량이 또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2030, 40까지 그 10월 되면 소비가 늘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경조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요. 자, 나가는 돈이 참 많네요. 네, 들어오는 맞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주식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 수익이 나고 계십니까? 오늘의 특징주는 GS건설 신고가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실적 호조 전망의 52주 신고가 앞서 얘기했듯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실적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데 GS건설이 매출액이 19% 이상 영업이익이 219% 급증할 전망입니다. 자, 최근에 그 주택 물량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3분기에 실적에 큰 영향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GS건설 건설주 하면은 국내 이제 주택 사업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GS 하면 자이 그죠? 예, 뭐 반포자이 뭐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예. 많이 올랐어요. 앞자리가 네. 일단 바뀌면서 만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남이라고 하는 베트남 시장을 GS건설이 먼저 선점을 하면서 호치민시에서 이제 품위용 신도시라는 그런 그 도시에서 지금 GS건설이 미리 이제 베트남에 땅 3.5km평방미터를 매입을 했는데 네. 2억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그 땅의 개발 가치를 봤을 때는 10배 정도의 상승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GS건설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 회사가 GS건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네. 요소와 함께 GS건설이 사실 작년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합산했을 때는 스타트가 좋았군요. 네, 작년 대비해서 약 한 3배 이상의 네. 영업이익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뭐 7만 원 그리고 8만 네. 원대까지도 그러니까요. 높아지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가가 좋은 부분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네.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목표가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지금 7, 8만 원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높게. 상황에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해외 사업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실적까지 더해진다면은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네. 저평가 수준이 있다.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더 남아있는 윗부분 있다라고 GS건설 판단하고 있네요. 지금 5만 5천원의 주가에서 7만 원대까지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GS건설 실적 코어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자진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